강릉의 아파트 가격이 몇 년간 계속 오르면서 매물도 흔하게 나오지 않는 상황입니다. 상승세를 이끄는 건 외지 자본인데 언제까지 오를 건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유인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입주한 지 15년이 넘은 강릉의 한 아파트입니다. 전용 면적 85제곱미터 중간층 이상은 올해 들어 실거래가가 2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지난 6월 강릉 지역 아파트의 평균 매매 가격은 1억 1,100만 원, 올해 들어서만 500만 원 올랐습니다. 지난 2011년 동계올림픽 빙상경기 개최지로 결정된 이후 오름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평창올림픽 이후로 언론이나 이런 데에서 많이 또 이제 홍보가 됐었고 수도권에 계신 분들 그리고 좀 자금이 계신 분들이 자금력이 있으신 분들이 좀 강릉 지역에 대해서 많이 좀 관심을 가지시는 거죠. 아파트값 상승을 이끄는 건 외지 자본입니다. 복선전철 건설 등을 근거로 강릉의 부동산 전망을 좋게 보는 외지인들이 얼마 되지 않는 매물 소화를 주도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중개소에 따라 외지 자본의 비율이 적게는 30%, 많은 곳은 70%나 됩니다. 70% 정도는 외지인이라고 보여져요. 수익이 뭐 은행 금리보다 훨씬 높게 나오는 상황이라 뭐 안정적으로 수익처를 찾다 보니까 강릉 같은 데를 이제 투자를 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전망은 엇갈립니다. 시장이 과열됐다고 보는 사람들은 결국 인구가 늘어나지 않으면 올림픽 무렵에 상승세가 멈출 거라고 관측합니다. 반면에 복선전철 개통에 주목하는 사람들은 올림픽 이후에도 상당 기간 오를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유인호입니다.